설 명절이면 남녀노소가 입는 한복, 그 의미를 잘 알고 입으면 더욱 좋겠죠. 이 한복에 담긴 조상들의 멋스러움과 기상을 유한권 시니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선과 배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앙증스러우리만큼 한복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저고리의 안깃과 걷깃, 저고리에서 치마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고름선, 허리부터 아래쪽으로 물 흐르듯 퍼져내려가는 치마의 잔주름도 한복의 멋을 한껏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벗은코는 귀여우면서도 온화한 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 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복식은 이렇게 상하가 이중으로 이분된다고 하는 것이 활동성을 감안한 옷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 한복에 있어서 여성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한복 치마 저고리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선의 미를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 영정조 시대 신윤복과 김홍도의 풍속도에 그려진 한복까지 1600여 년 동안 전해지고 있는 한복은 세계에서 가장 긴 전통을 유지하며 계승 발전해 오는 복식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백제 유물에서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양의 색을 맞춰서 만드는 옷으로서 명절에는 더욱더 곱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기도 하죠. 음색과 양색이 어우러지면서 남녀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수 있고요. 알록달록 두 가지 색 이상을 사용한 배색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옷감 자체의 여유분을 두고 평면 패턴으로 만들어 감싸 입기 때문에 누구나 맵시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설날이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가게 방문하셔서 세배를 받으시는데 그냥 한복을 안 입고 받으니까 좀 한복이 입고 싶으셔서 저희 가게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예쁘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한복은 궁중 의상과 예절까지 우리 생활 문화의 총화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설 명절이나 결혼식 등 행사 때 한두 번 입는 예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해사년 새해 설 명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요와 멋이 설에 있는 한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 아침 세배와 덕담을 나눠보는 색다른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니어 리포트 유한곤입니다.